갱년기란 성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갱년기는 주로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30대 후반부터 성호르몬 분비가 서서히 감소하는 남성에게도 나타납니다.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생산되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신체 건강, 정신 상태 등을 조절하고 성생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전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하여 50에서 70대 남성의 약 30에서 50%는 정상치보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생식 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여성처럼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 갱년기가 생식 능력의 소실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성 갱년기 원인. 노화로 인한 뇌와 고환 기능의 저하 및 남성 호르몬 분비 감소, 음주나 흡연, 비만 등 남성 호르몬 감소를 촉진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고혈압, 당뇨, 호흡기 질환 등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또한 스테로이드, 위장약, 이뇨제, 무좀약 등의 약물이 남성 갱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40대 이상 남성 중 약 30%가 남성 갱년기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형태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남성 갱년기 증상은 성생활과 관련된 것이 먼저 나타납니다. 성욕 감퇴, 발기부전, 성관계 횟수 감소 등 성기능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 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무기력감, 만성 피로, 집중력 저하, 우울증, 불면증, 자신감 상실, 복부 비만, 체모 감소, 근력 저하, 관절통, 피부 노화, 안면 홍조, 심계항진, 발한, 골다공증 등이 나타납니다. 폐경 이후 급속히 증상이 나타나는 여성 갱년기와 달리 남성 갱년기는 서서히 진행되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기저 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을 기준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테스토스테론 3.5 미만인 경우를 남성 갱년기라고 합니다. 3이하인 경우에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일중 변화가 있으므로 오전 7시, 11시 사이에 검사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남성 갱년기 자가 진단. 3개 이상의 질문에서 그렇다에 해당하는 경우 남성 갱년기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개인차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 갱년기를 예방하려면 사회생활을 하다가 생기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무기질이 많은 음식이나 저지방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절한 운동과 성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 자기 생활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자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특히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삼가야 합니다. 전립선에는 심혈관, 생식계, 비뇨기 건강에 좋은 허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네틀, 라즈베리 리프, 은행잎이 있으며 그 외에도 소팔메토, 콘실크, 인삼, 감초, 갈릭, 생강 등이 있습니다. 아모마자연주의에서 메디컬 허브를 만나보세요.